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송종호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 푹 쉬고 싶어서 소파에 누웠더니 누가 양말을 뒤집어 놨어? 당신이지. 어? 어. 미안. 얼른 제대로 해서 세탁기에 넣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막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어? 얼른 해. 하지만 아내의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울 생각은 하지도 마.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청소기 좀 돌리고 형광등도 갈고 얼른 빨리. 물론 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정말 귀에서 피가 나올 뻔했습니다. 헤이 타일러, 내 귀에서 피 날 것 같아. 진짜 미국식 영어는 뭔가요? 이유영님이 타일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부터 듣거든요. 타일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요? 바로 물어보죠. 타일러 아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해요? 알람 끄고. 알람 끄고. 알람 끄고. 알람은 제외. 그거 다음에? 잠깐 누워 있다가 화장실 가고. 화장실은 먼저 가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루 시작하는군요.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표현이 타일러 돌아와서 한국에서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듣거나 그럴 때 우리 예전에 배우긴 했어요. Stop nagging me 했죠. Right, exactly. Stop nagging me. Nagging 스펠링이? N-A-G-G-I-N-G, nagging. 자, 복습 답니다. Stop nagging. Stop nagging me 하면 나한테 잔소리 그만 좀 해. Stop nagging, yeah. 자, stop nagging인데 근데 이제 잔소리를 너무 또 nagging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는 표현이 내 귀에 피, 내 귀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Feels like my ears are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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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y ears are bleeding.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미가 전달되는데 근데 귀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 그게 영어권에서는 소리가 엄청 큰 거를 말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주로 뭐 콘서트 갔는데 너무 음량이 높아서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서 약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귀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귀를 이렇게 관용 표현으로 쓰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You're chewing my ears off. 근데 그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stop nagging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Stop nagging. 방향. Stop speaking. Stop speaking 그죠? 근데 speaking을 좀 낮잡아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좀 얕잡아서 Hey, shut up. 그 싸우자는 말이겠죠. 아, 그럼 네, 싸우자는 거군요.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 들어볼까요? Stop barking at me. Stop barking at me. One more time, please. Stop barking at me. 자, stop 멈추세요. At me 나에게 뭘 barking, barking. 스펠링은요? Barking. B-A-R-K-I-N-G. Barking. Barking이 혹시 그 개가 짖는 bark, bark. 네. Bark, bark. 맞아요. 영어로 barking 소리를 낼 때 woof woof 하는데. 아, woof woof. 네네. 그 barking은 개가 짖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만 짖어. 그만 왜요? 짖어요. 나한테 왜요? 그만 짖어요. 영어로는 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거고 barking 이렇게 짖는 거를 말하면 사람한테 뭘 하라고. 뭘 해? 뭐 이 소리를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예요. 잔소리. To bark at someone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Stop barking at me to do the laundry.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개념이군요.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를 낼 때 개처럼 짖는다는 얘기인 개처럼. 거예요. 계속 밥 달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Barking, barking. Barking spelling one more time, please. Barking. B-A-R-K-I-N-G. Barking. Start barking at me. 한번 진짜 내 귀에서 피가 나올 때 너무 시끄러울 때 따다다 때 Start barking at me. 한번 써먹어 보시고. 네, 맞아요. 송종호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 Bye-bye.